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제8회 베트남 카페쇼 성황리의 마무리, 출시 18일 만에 200만 잔 팔린 스타벅스 이 음료, 이 오마카세의 2030 열광, 두 달치 예약 꽉 찼다, 소방관은 커피 무료, 인정 가득한 강릉 커피,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베트남 카페쇼 성황리의 마무리. 서울 카페쇼의 글로벌 브랜드 전시인 베트남 카페쇼가 지난 13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라마르 조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등 유명 커피 머신 브랜드는 물론 쭝웬, 시메꼬, 인티맥스 등 베트남 커피 수출 회사의 다양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커피 및 F&B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강연을 펼치는 커피 토크와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모카포트, 그리고 새롭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보여주는 체리스 초이스뿐만 아니라 내년 베트남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인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라떼아트 챔피언십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커피 산업 교류에 앞장서는 베트남 카페쇼의 성료를 축하드립니다. 출시 18일 만에 200만 잔 팔린 스타벅스 이 음료. 봄철 대표 음료로 자리매김한 스타벅스의 이 음료가 출시 18일 만에 200만 잔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1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7년에 자체 출시한 슈크림 라떼가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슈크림 라떼는 천연 바닐라빈을 사용한 슈크림과 우유, 에스프레소가 조화를 이루는 음료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많은 인기에 힘입어 최단기간 200만 잔 돌파와 함께 누적 판매량 1600만 잔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한국 진출 24년 역사상 계절 음료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라고 하는데요. 박현숙 스타벅스 상품 개발 담당은 매년 따뜻한 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의 슈크림 라떼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오마카세의 2030 열광, 두 달치 예약 꽉 찼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최종 2030 세대 사이에서 티 오마카세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차는 격식과 예법도 필요하고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나 사용법도 다양해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음료였지만 최근 이러한 세련된 정통 방식이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자극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티 오마카세를 경험하기 위해선 한두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티켓팅이 필수라고 합니다. 한 차 전문점에서는 약 2시간 동안 5가지의 메뉴를 스토리텔링을 들으며 즐길 수 있으며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컨셉으로 제공되는 메뉴가 바뀌며 가격은 3만원대라고 하는데요. 코스에 맞춰 차의 이름과 설명, 성분 등을 알리는 티카드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티 오마카세에서 다양한 차를 경험하고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아보세요. 소방관은 커피 무료, 인정 가득한 강릉커피.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인근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진화와 복구의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 상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 경포대 인근 한 카페에서는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영업을 중단하고 피해 복구 관계자들을 위해 늦은 밤까지 커피를 만들어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SNS에 퍼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돈 줄 내주러 갑시다 등 응원과 감사를 전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카페와 음식점들이 SNS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TV는 산불 피해가 속히 복구되길 바라며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